이사님 이제 우리 회사 콜 그만 타셔야 되겠네요. 정말 갑질이죠.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업체에서 정말 조문 한번 안 옵니다. 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가까운 이들과의 술자리가 늘어날수록 이분들은 더욱더 분주해지는데요. 바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요즘은 소주 한 잔, 뭐 맥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대리운전 불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달라진 음주 문화 덕분에 이분들은 지금 뭐 성수기를 맞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는 오히려 이 강화된 음주 단속 탓에 네. 이 연말 술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리기사분들의 이 일거리도 많이 줄어든 셈이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이 들 텐데 이렇게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이분들의 고민 정말 이만저만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부산 대리기사분들의 이 고충이 더욱더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이 부산 대리기사분들이 총파업에 나섰다고도 합니다. 이분들의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길도 아닌데. 여보세요. 네, 고객님, 행남대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예, 예. 비상등 한번 켜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라 내려 한번 할게. 내려 나 이게 어렵죠? 주로 저희들이 길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첫날에는 건물, 뭐 복도, 계단 이런 데 대기하거나 물론 뭐 편의점도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편의점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보험 처리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왼쪽이 저 잠깐만요. 13,000원입니다. 여드름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밤뉴스를 맞고 돌아다니지 마라.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좀 몽롱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귀에서 코피 쏟듯이 귀에서도 피가 나고 그랬는데. 귀에서 피가 나셨어요? 네. 예, 예. 병원 안 가셨어요? 병원 가기가 두렵죠. 아. 이렇게 휴대폰 쳐다보다가 뭐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그 상태로 그대로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수수료 그 다 제하고 나면 한 120만 원 정도? 네, 그게 한 40% 가까이 되니까. 여기는 출근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마트 앞으로 가고 싶다면 이마트 앞으로, 범내골 로타리로 가고 싶으면 범내골 로타리로. 그리고 낮에 업무 보다가 마치면 그 자리에서 밝히면 그게 출근이거든. 안 뜬다 싶으면은 또 사설 움직이고 합니다. 코로나는 어디에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일찍 뜰 때는 뭐 어떻게 운이 좋았고 또 일찍 가는데 안 될 때는 막 한 시간 정도 그런 예사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네, 양산 북경 갑니다. 양산 네. 네. 양산 북경을 모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양산까지 왔는데 크게 안 나오네요. 업체들이 경쟁 때문에 많이 다운됐어요. 금액이 과거보다 더 내려갔네요. 예, 예. 고객님. 선생님, 이제
가시는데 엄청 이제 발걸음이 빨라지시더라고요. 고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동 밴드가 있다. 여기서 보면 참 보면 숙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숙제요? 네.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내 콜을 수행을 해야 돼요. 물론 프로그램마다 틀리지만 우선 배차가 안 됩니다. 심리시간에 배차는 있죠. 배차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초등학생 때 숙제 안 해오면 벌 주듯이. 예, 예, 그런 식이죠. 기사들에 대한 족쇄랑. 회의는 가 있지요? 예. 예. 뭐, 이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예. 안 하던 일이라고 큰 부분이 없어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요즘 손님들이 마음이 급해갖고 기사가 빨리 안 오면 막 여기저기 여러 군데 시켜가지고 먼저 오는 기사 타고 가버리고 이래서 이거 어렵게 한 콜 받았는데 이것도 캔슬할까봐 막 뛰어가야 돼. 혹시 영주동 가시는 분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잡았네요. 네. 너무 콜 안 나오는 데다가 지금 무슨 배차 밀려서 이 콜, 영주동 가는 콜 다른 기사님들 아무도 안 잡으니까 저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 콜이라도 일단 전 살려서 다른 지역으로 조금 점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 300m 앞 50km 시로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여자분이라서 혼자 지내면 힘들냐? 뭐 남자 기사님들도 힘든 직업이라고들 하는데 많이 힘들죠. 힘듭니다. 네, 저녁 6시부터 나와 출근해가지고 아침 새벽 6시까지 일하면은 정말 힘들죠. 힘든 일입니다. 네, 왔습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여성 대리기사님들이 많은 편입니까? 요즘은 아마 전체 기사의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전보다는 필드에 나가면은 같이 그 여성 기사님들 좀 자주 뵙네요. 네. 여성 기사를 찾는 오다들도 발생하고. 아, 그래요? 네. 여성 고객님이 찾는 경우도 있고, 남자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기사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인데도? 거기 출치하니까 막 여자 기사다 보니까 막 함부로 대하거나, 어쩔 때는 막 성적 희롱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정말 돌변적으로 어떤 손님들은 막 갑자기 막 팔을 만진다든지, 다리를 만진다든지, 막 이런. 기사님한테요? 네, 그런 손님도 있고, 실제로 떨어지기가 보통 8시 넘어가야 떨어질 때가 많아요. 업체에서 네. 뭐 도움을 주거나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콜 수행하다가 죽었는데도. 콜 수행하다가 죽었는데. 네. 콜 수행하러 손님 만나러 가다가 신호 위반하고 오는 차량에 치여 가지고 사망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정말 조문 한 번 안 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조금 늦게 자더라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저분들은 이제 뭐 밤낮이 바뀐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까 보니까 그 하루에 완수해야 되는 콜을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숙제를 또 완수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마음이 쫓기면서 일을 하실 것 같아서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숙제를 하지 못하면은 다음날 영업에도 지장을 주다 보니까 네. 이 무리를 해서라도 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기사분들이 이 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건 많지만 정작 뭐 들어주는 건 없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인 건데 제가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렇게 수수료를 거의 뭐 40% 정도 가져간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겁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저도 이제 이 하루 수익의 이 절반 가까이 이 가져가는 이 수수료가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기사님들 만나기 전에는 취객 때문에 일이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수수료와 업체가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인가요? 수수료가 있고 또 이제 부대 비용들을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날 고객한테 받은 돈 그것이 뭐 한 60% 정도를 가져간다 보시면 돼. 아예 수수료를 회사와 기사 50대 50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출근비라는 게 있는데요. 대리업계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출근을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출근을 해야 돼요? 예, 예. 그 금액이 3,500원인 거예요? 예, 이제 3,000원은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관리비고 500원은 프로그램비. 프로그램비가 뭔가요? 이 대리 기사들이 콜을 받는 어플 사용료입니다. 아. 프로그램 사용료 다 15,000원씩 다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네. 이 풀을 갖다가 여러 개로 쪼개서 기사들이 계속 그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만 계속 늘어나요, 사실은. 이 대리 기사들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콜을 받기 위해서 이 어플을 꼭 사용해야 하는데요. 초기에는 여러 업체가 하나의 어플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업체별로 기능이 똑같더라도 이 어플을 다 따로 만들어서 수수료를 기사에게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수익 구조인 셈이죠.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처음에는 이거 풀 하나에 15,000원만 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계속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75,000원씩이나 더 부담하게 됐어요. 야, 이 수수료 떼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네요. 근데 콜을 받으면 이 떼는 기본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은 카드 수수료도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수료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2차를 가야 돼서 정말 미안한데 만 원 드릴 테니까 네, 취소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그 상황을 얘기했더니 팁을 받았으니 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수료 3,000원을 뺀다. 팁인데도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네, 업체가. 정말 갑질이죠. 특히 부산의 경우 이 대리기사의 보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수도권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 업체 한 곳에만 보험료를 지불하면은 이 여러 개의 콜 프로그램을 추가 보험료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의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업체마다 따로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보험료를 2중, 3중으로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기사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업체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시에 대리기사 업체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님 이제 우리 회사 콜 그만 타셔야 되겠네요 하면서. 기사님 오늘부터 뭐 우리 콜 안 타셔도 되겠네요. 또 배차 제한은 됩니다. 다음 콜은 못 하게 됩니다. 근데 환기가 되고. 이 대리운전 업체가 이런 식의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서 자영업이 몰락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콜 수가 줄어들고 대리기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업체들은 이제 그 대리기사를 통해서 콜과 상관없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사 장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희가 대리운전 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에 관해서 물어봤는데요.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아닌 대리점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변동은 대리점이 대리기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대리기사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는 책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대리점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 밑에 이 여러 개의 대리점을 두고 이 대리점에서 직접 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대리점을 관리하는 건 결국 본사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출근비, 프로그램 사용료, 또 보험료 이렇게 온갖 꼼수를 써가며 이것저것 수수료를 이렇게 받아 챙겨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팁까지 수수료를 챙겨가는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수수료가 이 하나하나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네. 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 현재 부산 대리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적게는 7천 명에서 약 1만 명 가까이 계시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출근비 3,500원만 따져보더라도 이 한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모두 모아보면 이 업체에서 기사들에게 이 수수료로만 이제 수십억 원을 연간 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겠네요. 운전은 대리기사가 하지만 결국 수입은 업체가 챙겨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를 이만큼 챙겨간다면 대리기사분들이 좀 정당하게 이렇게 항의를 업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대리기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업체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할 사람은 많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 업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고 하더라도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은 다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운전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자격 요건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예, 뭐 좀 여쭤볼게요. 제가 대리운전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연락드려도 되나요? 아, 네네. 저희 항상 모집하고 있거든요. 오늘 목요일이라서 오늘 방문해 주시면은 뭐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부터 운행이 가능하신 거고요. 새벽부터 바로 일할 수 있네요. 네. 금방 일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해당 업체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대리기사 자체가 처음이에요. 제가 대리기사 되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내일 새벽부터 저는 대리기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사들을 무작위로 갑질을 해서 잘라버리고 또 대리기사를 안 할 사람들 안 해도 될 사람들 무작위로 드립니다. 성범죄 전력 있으신 분도 이런 분들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보시다시피 면접을 본다거나 최소한의 신분 확인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사들은 업체와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동반자 관계이기에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동업 계약서 뭐 내용은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다른 기사들에게도 이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동반자로서 대우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전혀 10%도 안 되죠. 일도 안 되지. 말만 동업입니다. 갑질을 상당히 많이 자행해 왔죠. 그걸 동업 계약서 하나로 가지고. 기사들은 당하고만 있었나요? 이 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기사들은 결국 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이 부산시가 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신고 필증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잘못 나온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의아해하는 반응이었죠. 아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네, 업체 측에서는 대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 노조와의 교섭을 모두 거부하였고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에 의미 있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의 손을 들어준 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의 기한
집주시 감독을 분명히 받고 있고 그 소득 또한 인금이 아닌 인금에 준하는 소득이 분명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업체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는 의심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때 판사는 이 현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없는 점이 약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해요.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업체는 대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네, 현재도 노동자들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참... 부산시와 법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하고 설립신고장이 나왔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체는 항소를 제기하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과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리운전업체의 입장입니다. 대법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 대법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노동청은 업체를 부당노동행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간 끌기로 보여집니다. 고사 안에 또 몇 번 더 흐르려고 아마 시간 끌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 논리인 것 같은데요. 업체 측은 지금 상황에 불만이 없다 보니까 뭐 노동자로 기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뭐 협상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리기사분들은 스스로를 밤의 유령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밤의 유령이요? 예, 이 노동자도 아닌 것이 사업자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 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유령인 것 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우리나라 대리기사분들이 이제 전체 한 20만 명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 대리기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음주운전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밤길 안전 귀가에도 좀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대리기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회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줄 때 항상 진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대리기사분들이 이 노동자이든 아니든 네. 이 최소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 대리기사, 다른 사람의 차를 대리운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노동 권리까지 대신할 수는 없겠죠. 이들이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때 또 우리도 우리의 안전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연말에 대리운전 기사님들 만나게 되면 수고하신다 이런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보내면 더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시사반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